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토론토 랩터스 전문 채널 랩터스톡의 로이스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토론토 랩터스의 플레이어 리뷰 말라카이 플린 특집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말라카이 플린, 토론토 랩터스 이 길쭉이 군단에서 홀로 도드라지는 꼬맹이입니다. 물론 프레드 밴블릿이 키가 조금은 더 작지만 상대적으로 말라카이는 좀더 슬림하기 때문에 더 왜소해 보이는데요. 두 번째 시즌을 막 마친 루키 스케일에 묶여있는 선수입니다. 빠른 릴리즈로 언제든 3점을 쏠수 있는 포인트 가드 제목이라는 점에서 랩터스의 유망주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말라카이 플린의 입덕 포인트. 첫 번째는 당연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경상도 사투리 같기도 하고, 무슨 맛있는 과자 이름 같기도 하고, 일단 한국인 기준에선 굉장히 생소한 이름인데요. 미국에서도 최근에는 좀 보기 힘든 이름입니다. 그리고 플린. 3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뭐 플린의 팬이든 아니든 이 경기를 보시면 이 선수가 그렇게 꾸준히 출전한 선수가 아님에도 3점을 아주 자신있게 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앞으로 플린의 팬이 된다면 이 선수가 이 3점 능력을 얼마나 리그에서 발휘하는지를 지켜보는 것 역시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저는 이번 시즌에 말라카이 플린 굉장히 큰 기대를 했었는데 막상 개막하니까 말라카이 플린 못하고 자락으로 떠나서 출전할 기회조차 거의 주어지지 못했습니다. 또닉 널스 감독이 주전 몰빵 농구를 하면서 플린이 나올 기회는 더 없어지게 되었죠. 하지만 프레드 밴블릿이 부상을 당한 6월 말부터 3월 초까지는 플린이 주전으로 올라오면서 굉장히 많은 활약을 했는데 한 대여섯 경기 반짝하고 본인도 부상을 당하면서 아쉽게 이렇게 시즌을 마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번 시즌 제대로 출전한 경기는 채 10경기도 되지 않지만 그동안 그래도 임팩트를 잘 남겼습니다. 첫 번째 명경기는 2월 28일 브루클린 네츠와의 경기였는데요. 오랜 기다림 끝첫 선발 출장을 하면서 33분 뛰고 18득점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팀은 그 네츠를 상대로 36점 차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올랜도 매직과의 경기 시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20득점을 거뒀는데요. 무려 38분을 뛰면서 20득점을 거뒀고 3점슛도 4개나 꼽아 넣었습니다. 그리고 매직과의 경기 이후 본인도 부상을 당하면서 아쉽게 시즌을 거의 마감하게 되죠. 말라카이 플린의 성적, 아쉽지만 F에 가까운 점수를 매길 수밖에 없겠습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하고 못하고를 판단하기를 떠나서 나오지조차 거의 못했다는 게 제겐 가장 큰 감점 포인트였고요. 역시 이게 닉 널스 감독의 주전 몰빵의 가장 큰 피해였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말라카이 플린의 경우에는 닉 널스 감독 탓만 할수 없는 게 시즌 초반에는 이제 드라기치가 좀 출장을 했었고 그 이후에는 달라노 벤튼 신인에게 밀려서 출장 시간이 많이 뺏겼습니다. 그리고 후반에는 알마니 브룩스까지 11 계약을 토대로 이제 영입하면서 계속 입지가 좁아졌던 플린이었습니다. 사실 F를 줘도 뭐라고 말할 그런 활약은 아닌데 나왔던 몇 경기 활약을 좀 해줬기 때문에 D마이너스로 제가 평가를 했습니다. 제가 작년 랩터스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말라카이 플린은 파스칼 시아캄과 마찬가지로 7남매 대가족 중 막내입니다. 따라서 어린 시절부터 형 누나들의 관심과 귀여움을 받으면서 살았는데요. 식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뭐 어린 시절 힘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딱히 하지 않은 걸로 봐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집은 살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라카이 플린 아버지 에릭 플린, 랩터스판 라바볼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물론 라바볼처럼 기행을 일삼치는 않지만 아들 말라카이를 굉장히 아끼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런저런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팬들과도 소통을 하는 걸로 유명한데요. 이런 소통이 많아지다 보니까 지난 시즌에는 닉 널스 감독에 대해서 불만을 이야기하는 걸로 좀 곤혹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플린의 출장이 있으면 항상 포스팅을 하는 걸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말라카이 플린,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에서 좀 어떤 걸 찾으면 재밌을까라고 했는데 의외의 사실이 있었습니다. 카와이 레너드와 같은 학교를 나왔다는 것인데요. 카와이 레너드가 나온 샌디에이고 주립대학교. 아쉽지만 농구로 그렇게 명문학교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말라카이 플린은 대졸 신인이기 때문에 나이에 비해서 연차가 적은데요. 따라서 NBA에 빨리 입성한 선수들을 보면 동생임에도 오히려 선배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한살 어리지만 리그에서 2년 더 경험을 쌓은 게리 트렌트 주니어가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샌디에이고 주립대, 네, 역대로 봐도 NBA 선수를 20명도 배출하지 못했고 카와이 레너드를 제외하면 평균 득점 10점 이상이 되는 선수는 그중 한 명도 없습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말라카이 플린이 1라운드에 뽑혔기 때문에 이제 올해까지는 보장 계약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그의 생존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만약에 랩터스가 팀 옵션을 생사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이번 시즌이 끝나고 FA가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출장 시간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출장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경쟁자들을 꺾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담이지만 기억하시나요? 이제 프레디 길레스피, 랩터스에서 방출되고 나서 G리그에 있다가 올랜도 매직과 10위 계약을 통해서 조금 뛰었다가 다시 G리그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말라카이 플린이 기량에 비해서 출전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트레이드 해야 된다, 트레이드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쉽지만 리그 2년차를 끝낸 대졸 신인을 위해서 자원을 소모할 NBA팀은 없습니다. 따라서 말라카이 플린이 유니폼을 바꿔 입게 된다면 다른 큰 트레이드의 샐러리 맞추기용으로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말라카이 플린, 에셋을 주고 영입하기에는 아까운 선수이지만 공짜라면 한 번쯤은 써볼 만한 선수라고 생각되는 게 짧은 순간이지만 이달의 신인도 수상을 했고 20득점도 여러 번 걷어본 본인의 장점을 이미 어느 정도 리그에 검증시킨 자원입니다. 그리고 계약도 아직 루키 스케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팀 친화적이라는 점 역시 한번 긁어볼 만한 그런 요소는 있겠죠. 사실 제가 말라카이 플린을 좀 좋게 평가하는 이유가 분명히 이 선수 어느 정도의 재능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랩터스, 길쭉이 군단의 농구를 추구하고자 한 닉널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는 본인이 가진 강점을 분명히 닉널스에 강하게 어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바라는 베스트는 뭐 작년 4월이었죠. 이달의 신인을 탔던 그 모습을 그대로 시즌 내에 보여줄 수 있다면 말 나위 없겠지만 일단 말라카이 플린 생존하면서 70경기 이상 꾸준히 나오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백업 포인트 가드로서 어느 정도 기량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살아남은 랩터스에서 좀 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NBA 컴바인이 열리고 또 G리그 엘리트 캠프도 열리는데 이현중 선수가 G리그 엘리트 캠프에 초청받았습니다. 꼭 좋은 성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모두 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재미난 자료를 여러분도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니까 꼭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